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편의 방송 개미 찾아 산말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자, 여러분 정부가 공매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를 내걸었는데요. 그 영향 덕분인지 코스닥이 오늘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자, 어떤 신호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김승관의 양봉투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는 멘토죠.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주련권님.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들 봐서 굉장히 또 반가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은 이제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 이번 주가 양봉투어의 마지막 한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지막 한 주가 되는데 네. 뭐 어떤 걸 걱정했냐면 제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였고 저의 제 방송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방송부터 제가 그랬더라고. 뭐냐, 시장이 여러분들 10월 달이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던지면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주식을 던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쨌든 과매도에 왔고 지금 시장이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마인드 관리해야 된다. 멘탈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거의 한 달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어쨌든 뭐 과매도라는 거에 대한 확신은 많이 있었던 상태고 지금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시도 드렸어요. 우리가 종목을 들고 있다가 지금 밑으로 빠질 게 겁나서 이 자리에서 종목을 던지고부터 바닥을 못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 갑자기 속보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다고. 그러면서 오늘 어때요?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 우리는 바닥을 잡을 수 없다. 예. 이 얘기가 정확하게 시장에 맞아 떨어지는 거를 이제 마지막 방송이 남은 이제 이 한 주 남은 이 시간에 그래도 이거를 좀 증명할 수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거를 배웠다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큰 걸 배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코스닥 사이드카 걸렸습니다. 3년 5개월 만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상승이 큰 상승이 나왔는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거는 별로 안 올랐는데 이런 생각을 혹시 주리 앵커님은 좀 가지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그대로인가? 네네 그렇죠. 예, 제 혹시... 종목이 그대로예요. 네. 어떡합니까? 네. 어쨌든 소외감을 받는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느껴져요. 문제예요. 항상 그러는데 주식시장에 이게 문제. 올라도 걱정, 네. 떨어져도 걱정.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받았냐? 오늘 2차 전지주죠.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아니면은 뭐 많이 올라갔어요. 뭐 한 10%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6% 정도도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근데 2차 전지주들이 막 상한가 치고 이러니까 맞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비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상대적인 박탈감.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 상대적인 박탈감은 겪습니다. 근데 요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좀 중요한 변곡이 왔어요. 어떤 변곡이었냐? 이제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면서 정말 지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상대적 박탈감만 가지면서 우리가 여기서 뭐 후회하고 땅을 치고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전략 이제 제가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앞으로의 시장 전략을 제가 잡아드리는 변곡점이 나오는 시장이라서 이 전략을 좀 잡아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그 전략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탐방 시간까지 좀 가져보면서 종목 탐방, 종목 상담이죠. 네. 종목 상담 시간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한번 강의를 진행을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 테니까 네.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고 바로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시장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그렇고 종목 상담까지 또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시황 가이드 한번 만나보시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핵심 가이드입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시장 대응법. 이 지표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두 가지 꼽아주셨네요. 네. 네. 공매도 얘기는 다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 또 많은 분들이 공매도 금지를 얘기를 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속 시원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좀 당황스럽게 워낙에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네. 모두가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의 경험과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를 제가 속 시원하게 한번 저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코스닥이 7.3%가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네. 좀 보자면은, 자, 코스닥이 7.3%가 3, 4%죠. 7.3% 상승을 했는데, 유의미한 차트상의 움직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네. 첫 번째는 뭐냐. 자, 이 검정색 선이죠. 제가 이 검정색 선을 위로 올라가면은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이 밑으로 이탈이 되면은 시장이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색 선이 어떤 선이냐? 60일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면서 시장이 하락과 상승의 추세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 검정색 선, 60일선의 추세를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면서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어때요? 올해 1월 달에 요 60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이. 시장이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1월쯤인가요? 네, 올해 1월 달에. 네. 자, 올해 1월 달에 60일선 돌파가 되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면서 저는 뭐라 그랬냐? 아, 이 구간 때는 그냥 우리가 추세를 타고 가면서 종목을 팔기보다는 추세를 타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추세 상승이 나왔죠. 추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언제 이게 이탈이 됐냐? 8월 달에 이탈이 됐습니다. 이렇게. 8월 달. 네, 8월 달에 시장이 9월 달에 이탈이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막 양봉 투어를 하기 앞기 한 1, 2주 전 직전에 60일선 이탈이 됐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이제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 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짧게 단기 매매 위주로 그렇죠. 왜냐? 이게 하락 추세라는 게 그래요. 어떠냐? 하락 추세라는 게 이게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네. 자, 이런 형태로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계좌에 종목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을 계속 떨어지 그렇죠. 거죠? 조금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그렇죠. 조금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로 종목을 편입을 하는 거는 조금 불리한 장세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미 좀 손실이 큰 종목들은 버텨야 되는 시장이 맞고 근데 신규로 편입을 하는 것보다는 보유 종목을 관리하는 데 힘써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락 추세가 다시 뭐가 됐냐? 보시면은 60일선을 강하게 뚫었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면서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코스닥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60일선을 강하게 뚫었다라는 거는 물론 이제 이게 연속성이라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내일도 이제 여기 60일선을 잘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여기를 네. 뚫어줬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기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차트가 어떤 흐름을 그려지냐. 네. 자, 여기 앞에서는 자,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그리고 여기가 얼굴 그리고 여기가 오른쪽 어깨. 자, 이런 식으로 무슨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거든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무슨 패턴이 만들어지냐? 여기서 다시 자, 여기서 자, 어깨
머리,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역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역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7%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내일은 어때요? 오늘 급등이 나와서 내일 또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있죠. 수도 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 지금 역헤드앤숄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죠? 역헤드앤숄더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헤드앤숄더가 나오면은 네. 고점이 낮아지면서 추세가 하락되는 신호고요. 이렇게 그 헤드앤숄더가 거꾸로 뒤집어지면 네. 이게 역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당분간 이번 주에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뭐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역헤드앤숄더가 그려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뚫어올리는 패턴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땐 어때요? 굉장히 나쁘지가 않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 문제가 뭐였냐?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네. 받았다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네, 많이 상심감이 크죠. 왜냐하면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만 올라갔고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갔어요. 예를 들면은 종목들을 네. 좀 보면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게요. 네, 자 보면은 잠깐만요. 차트가 꺼져가지고 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카카오도 오늘 8%가 올라갔습니다. 꽤 올라갔네요. 오늘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그동안 계속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틀 연속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7%가 올라갔고 오늘 8%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카카오 일봉인데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는 카카오라는 주식도 물론 이제 바닥이 많이 그동안 빠진 상태에서 그렇네요. 이만큼이 올라왔긴 했지만 적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왜? 카카오라는 종목이 소형주는 아니잖아요. 그쵸? 소형주는 아니지만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목들이에요. 에코프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총이 큰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부분에서 많이 박탈감을 느끼실 것 네,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죠? 그 이유를 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일요일 날 뭐가 나왔죠? 공매도 금지가 나왔죠. 네. 공매도 금지가 나왔는데, 뭐, 세 차례 공매도 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차례 공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2020년도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가 흐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럴만한지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자 보면은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 맞아요. 보시면은 그때 이제 다들 패닉 상태였었죠. 충격 그 자체였죠. 네, 충격 그 자체였는데 네.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 제일 고리 깊은 적이 그렇죠. 이때 예. 이제 3월 19일 날 코스닥이 무려 11%가 하락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공매도 금지가 요 앞전에서 나왔었거든요. 요 앞전에서 나왔는데 요 앞전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나오거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제 반대 매매가 안 나왔었거든요.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게 네. 반대 매매가 이미 많이 나온 상태였었어요. 지금은 좀 다른 게 근데 반대 매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고 나서 시장이 상승을 올라가네요. 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개별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갔을까요? 이때 당시 상위 종목 그렇죠.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네. 뭐가 올라갔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주식이 안 멈추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라 생각했냐? 이렇게 바닥을 네. 한 번만 그리고 가는 상승은 없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쌍바닥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네, 한 번 더 빠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매도 금지 효과와 함께
개인들이 열풍이 있었습니다. 어, 맞아요. 열풍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도 열풍이에요. 비슷한가요? 무슨... 그때는 진짜 주식 안 하던 분들도 다 할 정도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왜냐? 2차 전지. 예. 다들 사고 싶어서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 낙폭이 커진 종목들을 다들 매수하려고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가 나오게 되면은 누가 올린다? 사실상 개인들이 올린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시장의 고점이 어디였냐를 생각해 보면은 자, 2021년 6월 달에 시장의 고점이 찍혔어요. 자, 이때 2021년 6월. 자, 이때 무슨 발표가 나왔을까요? 모르시죠? 네. 이때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서 시장이 이렇게 빠졌어요. 자, 이렇게 빠졌어요, 시장이. 공매도에 영향이 공매도를 정말 크네요. 그렇죠. 공매도를 재개를 21년 6월 달에 다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를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 이슈가 작은 이슈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큰 이슈. 큰 이슈라고 생각을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좀 버블기가 있는 매수세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야. 왜? 다음 연도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 6월 달에 또 뭐가 있어요? 총선이 있죠. 네. 아무래도 총선 전에는 통계적으로 주가 흐름이 대부분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이제 총선 시기도 맞물리고 공매도 금지 시기도 맞물렸기 때문에 지수는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살짝 조정은 들어올 수는 네. 있겠지만 이렇게 지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시장 대응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러분들 개별주들과 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는 아마도 지수의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슨 감정을 느끼실 거냐? 소외감을 느끼실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상승하는데 왜 네.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만 오르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주식이 떨어지면 지수가 떨어지면 같이 그렇죠. 떨어지고 올라갈 네. 땐 그대로고 테마가 붙어야 일단 소형주는 네. 개별주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는 대형주인데 네. 어찌됐건 간에 수급적인 부분이 이 대형주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게 저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 네. 먼저 올라간다. 지금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종목을 조금 압축 이번에 네. 반등이 나오면서 최대한 종목을 압축을 하시면서 뭐 시가총액 종목이나든지 아니면은 낙폭과대 물론 2차 전지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네. 2차 전지주를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표를 하나 드렸죠. 그 지표를 활용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는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여태까지 공매도가 굉장히 잔고가 많았던 그런 종목들 그러면서 낙폭과대 있는 종목들을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그래도 이 시장의 상승률에 소외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네. 지금 시장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깜짝 발표를 했죠. 깜짝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한 것도 맞아요. 단 우호적으로 변했지만 아마도 내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라든지 뭐 실적이 안 좋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마가 막 일어났다가 꺼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지금 낙폭이 과하고 공매도를 잔고가 좀 많았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서서히 해가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제 요 바닥 지표죠. 그죠? 바닥 지표를 제가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바닥 지표. 화살표. 그렇죠. 네. 바닥 지표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롯데 관광 개발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종목 제가 바닥 지표 설명을 해주면서 지금 바닥 지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0월 내내 제가 지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 그리고 나서 종목이 굉장히 상승률이 낮지가 않아요. 지금 30% 정도 오늘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시장의 소외감을 받지 않고 그래도 이번 상승장 때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어때요? 또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떨어질 때 그 종목이 오를까요? 저는 아마도 시장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가 떨어질 때는 또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변곡의 한 주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 바닥 지표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그래서 짧게나마 제 뒷타임에서 요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과연 지금 바닥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상승장 때 들고 가셔도 되는지 요거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이번 주 자체를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 그런 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들고 있는 주, 좀 소외당하고 있는 주가 있다면 한번 살펴보셔서 테마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종목이라면 조금씩 정리를 좀 하시고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발굴 가이드로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역시 이제 그동안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저점에서 좋은 종목을 우리가 좀 선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짧게 요거는 좀 강의해드리고 아무래도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TV 보시는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내 거는 그럼. 아,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롯데관광개발이라는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보통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매매에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뭐냐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는 잘라야 때 잘라야 되고 그 들고 가야 될 때 좀 들고 가야 돼. 이걸 잘 구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어렵잖아요. 네,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차트를 크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네, 차트를 넓게. 크게 보면서 과연 이 종목이 산을 그렸는지 아니면은 이 종목이 바닥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롯데관광개발처럼 이렇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고점에서 외국인 수급도 이렇게 강하게 붙었어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무슨 생각을 하냐? 아,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지금 정배열에서 추세를 살리고 돌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대응을 하셔야 돼요. 무슨 대응? 이런 추세가 깨지게 됐을 때 바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항상 차트,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 공간을 채우러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내가 뭐 짧게 손절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추세가 이탈했을 때 여기서 대응을 못한다. 물론 샀는데 추세를 살리면서 계속 올라가면은 노프라블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내려가겠죠. 훅 빠지겠죠. 이때 대부분 대응을 못 하셔가지고 아예 그냥 들고 가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들고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추세선 자체가 어때요? 저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어디로 내려가냐?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그 바닥이 어디냐? 네. 저점이 어디냐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해서 주가를 떨어지는 뭐 여기서 2월 28일에 떨어졌는데 여기서
3월 14일 날 한 2주가 조금 3주 정도 지났네요. 3주 정도가 지났으니까 야 나는 한 달이나 기다렸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 나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좀 크게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이 지금 바닥도 내가 모르고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게 되면은 단지 내가 들어간 금액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섣불리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 제가 계속 이걸 강조를 해드리냐. 네. 지금 계속 시장이 빠졌어요? 올라갔어요? 빠졌죠. 계속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현금을 그냥 의미 없이 물타기를 하고 추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점점 없어지고 종목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손실폭도 커지게 되면서 맞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 최바닥에서 물량을 손절해버리는 공포감에 왜냐? 금액이 손실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바닥에서 물량을 그냥 집어던지는 거예요. 아 이거 팔고 나 다른 거 사야지. 근데 이렇게 일요일같이 갑자기 속보 딱 뜨면서 확 시장 올라가버리면 무슨 생각해요? 못 사요. 현금 들고 있다가 진짜 맞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표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지표,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수가 종목이 뭐 반등 나왔다가 올라가지만 바닥을 알려준다라는 지표는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떨어져요. 시장이 종목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자리에서 자. 자, 계속 여기죠. 떨어지네요. 계속 떨어지죠.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바닥 지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네. 바닥 지표가 나왔어요. 이 바닥 지표는 어떤 지표냐면은 단기간에 많이 빠져야 나오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닥은 우리가 네. 생각하는 바닥은요 점진적으로 우상향 우하향으로 얌전하게 떨어지면 그건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쾅 하면서 빠져야 급격하게. 거기가 투매의 자리가 되면서 네. 바닥에 나온 자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 롯데관광개발이 계속 빠지긴 했어도 조금씩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 요 자리. 이렇게 네모칸 친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음봉이 며칠 연속이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연속 음봉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대략 한 단기적으로 17% 정도가 6거래일만에 이렇게 빠졌거든요. 네. 저는 이런 구간을 뭐라고 생각하냐? 투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을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분할 매수를 점진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앞전에서 무의미하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이 지표가 나왔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이러고 나서 주가가 어때요?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손실을 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네. 이렇게 수익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존 지금, 금액보다 더 수익이 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수익이 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계속 왜 이 지표를 강조를 해드리냐면은 최근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이런 지표가 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어요. 투매가 나오니까 종목들이 다 어떤 식이냐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지금 호텔신라라는 종목도 보시면은 네. 자 어때요? 굉장히 낙폭이 과해요. 이때는 그렇네요. 15%짜리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낙폭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깊죠. 자 이 자리가 사실상 자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좀 봤을 때 요 자리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가놀이라고 하죠. 고가놀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종목이 고점에 있다가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게 흘러내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이 지표가 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뜨고 나서 여기서 오늘 다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내가 신규 매수를 지금 매수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앞에서 보실 때, 자, 지금 보면은 현금이 있으신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표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됐겠죠. 네. 그럼 별로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화살표가 두 개잖아요. 네네. 하나는 심지어 개파락
기록이 되어 있고 네네. 너무 차이가 큰데 이건 어떻게 네,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네. 화살표가 사실은 한 번이 딱 처음 한번 딱 떴을 때는 네. 1차 매수만 하는 거고 두 번째 떴을 때는 2차 매수를 들어가도 조금씩 괜찮을 나눠서. 거라고 생각. 예,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화살표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가 네. 받쳐주는 거예요? 이제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락 자체가 네. 물론 이제 종목에 좀 악재도 있지만 뭐에 영향이 크냐라고 생각하면은 이번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장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네. 생각보다는 많이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지표들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아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지표가 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닥을 알려주는 바닥 지표. 네. 바닥 지표는 제가 10월달 한 달 내내 좀 강조를 했습니다. 왜? 이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 기술적으로 요것만 있어서 제가 이 지표만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괜찮은 지표이기 때문에 요 지표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바닥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그 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바닥 지표가 없으신 분들, 기준이 없고 또 내가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요거 설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바닥 지표를 설정하시고 내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가 제가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낙폭과대 화살표 설정법 이거 안내 한번 해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종목에도 이 낙폭과대 화살표가 떠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승관에 여러분들 많이들 쓰시고 계실 겁니다. 김승관에 노란톡 양봉투어 검색하시면은 지금 400분 넘게 계시는 노란톡방 인원이 있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이. 거기서 이제 비밀번호 7777 한 번씩 누르시고 입장하시면은 제가 한 10분짜리 영상인가요? 10분짜리 영상 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하시는 게 좀 어려우시는 분들은 옆에 QR코드 카메라로 이제 찍으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 설정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차트와 지금 설정을 하게 되면은 요 이제 분홍색 화살표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표가 왜 지금 중요하냐? 지금 시장은 이런 화살표가 뜨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화살표가 안 뜨고 애매하게 지금 중간에 있거나 애매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바닥을 잡아준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요 지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지표거든요. 요 지표. 요 지표를 설정을 하신 다음에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생각도 가져요. 무슨 생각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또 워낙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올라가기나 해? 이런 생각도 가지실 것 같고 근데 알고 보면은 그 종목들이 올라가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닥이 아직 안 잡혔기 때문에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설정해 보시면서 나만의 기준을 좀 잡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동안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손실 복구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돌아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시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이 만약에 저점이라면 올라올 가능성, 특히 추세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마음의 위안도 얻고 실질적으로도 내 계좌를 좀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낙폭과대 화살표 설정법 영상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노란톡방 김승관 양봉투어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74번을 눌러주시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검색하기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카메라 켜서 스캔해 주셔도 됩니다. 들어오시면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낙폭과대 화살표 설정법 영상을 모두에게 드리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좀 받아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잘 짜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탐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김승관의 양궁투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종목 탐방,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그동안 좀 궁금하신 점 정말 많으셨죠. 언제까지 시장이 떨어질 것인가,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어떻게 하면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지금 그 궁금증 저희 노란톡방에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같은 방입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다들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켜서 노란 톡방 눌러주시면요. 가장 첫 번째 친구 리스트 있는 페이지 오른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있습니다. 돋보기 클릭하셔서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맨 첫 번째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럭키7 4번을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상담 가능합니다. QR코드도 빼먹지 마시고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공약 한 번만 해도 될까요? 공약을요? 네, 네. 네. 오늘 어쨌든 이번 주 제가 또 마지막 방송이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을 올려주시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만약에 방송이 끝나고라도 종목을 못 봐드리면 제가 사무실에 가서라도 짧게나마 한 줄이라도 제가 종목을 꼭 한번 봐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요거는, 방송 끝난 네. 이후에 네네. 혹시라도 네. 길게는 아니지만 네. 마음이 짧게 좀 걸리네요. 말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네네. 또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한번 공약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기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올려주셔도 되겠네요. 자,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을 올려주셨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깜찍이님. 알맥을 사서 고생합니다. 엄청요. 부탁드립니다. 자, 11만 5천 원에 10% 손절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시대요. 많이 들어가셨나 봐요. 알맥이라는 종목이 어쨌든 그 신규 상장주죠. 일단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규 상장주는 짧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상장하고 나서 이제 몇 달을 봐야 되냐?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상장하고 한 달, 그리고 여섯 달, 그리고 1년을 봐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이제 보호 예수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보호 예수라고 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청약 물량이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량이 나오는 시간이 이제 한 달, 6개월, 1년.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23년 6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이제 5개월 차가 되는 거예요. 네. 자, 6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07월까지가 중요했는데 7월까지는 뭐 그다지 뭐 변화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는 자, 6월 달부터 12월까지가 중요해요. 12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불만이냐면 6개월 뒤에 나오는 보호 예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11만 원이라는 단가가 너무 높거든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아직 바닥 지표는 나오지 않았는데 얼추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닥 지표가 좀 떴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 4만 2천 원 정도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보호 예수에 맞춰서 좀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해보시거나 평단 낮춰놓고 올라왔을 때 반등해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바닥을 조금 잡아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점을 잘 확인하셔서 이제 추가 매수해서 좀 네. 탈출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의견이신 것 같아요. 네.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네, 종국 이사구원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단알 6,000원 30% 물타기에서 2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고 계십니다. 물타기를 또 중간에 하셨네요. 네. 해서 이제 30%인 것 같아요. 네. 단알 차트 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보면은 단알 차트를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되냐? 자, 요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가 나왔을 때 물타기를 해라, 추가 매수를 해라. 근데 어디서 물타기, 지금 평단이 얼마라고 그러시나요? 지금 평단이 단알이 네. 6,000원이요. 6,000원? 네. 그러니까 아쉬운 건 그거예요. 2년 동안 잘 기다리셨는데 2년 동안 분할 매수를 너무 섣부르게 하신 거죠. 기준 없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저점 확인 없이. 저점이 여기란 말이죠, 지금 어디죠? 이 자리.
저 화살표. 요 화살표가 뜬 자리. 네. 이 자리가 저점인데 여기 저점 찍히고 나서 지금 얼마인가요? 어때요? 여기가 단가가 지금 3,200원입니다. 그러니까 3,2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요 바닥지표 설치하시고 다음에 기준을 잡으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찌됐건 긍정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다날이라는 종목이 뭐 비트코인이 요즘에 굉장히 추세가 괜찮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재료도 괜찮고 저는 이 지금 기준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기준봉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준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됐어요. 근데 6천 원까지는 사실 상승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뭐가 있냐? 5천 원짜리에 갭자리가 있어요. 갭. 여기 앞에 갭. 그래서 여기 갭까지는 그래도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천 원 정도 가격에서 저항을 맞는지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지 보면서 만약에 5천 원을 뚫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좀 일부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평당 6천 원대시니까. 근데 만약에 5천 원을 뚫고 올라갔다 하면은 조금만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 갭까지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쉽네요. 예.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쉽게 조금 놓치셨지만 5천 원 구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5천 원 네. 구간을 뚫게 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좀 손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잘 지켜보시고요. 추세 전환은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의 네. 바람입니다. 잘 될 겁니다. 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 상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엠머니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아모텍 24,000원, 10%, 70% 손실입니다. 70% 손실이고 비중이 네, 10%. 아모텍을 보면은 네. 이 종목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짧게 볼게요. 짧게 보면은 이게 네. 제가 이번에 재무제표 강의를 한번 했죠. 해드렸었죠. 자, 재무제표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3년 연속 적자는 제가 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5년 연속이네요. 5년 연속, 지금 4년 연속, 4년 지금 연속. 이번 연도에 또 적자가 나게 되면은 상폐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네. 시세 보지 마시고, 요거는 그냥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폐되면은요, 10분의 1 토막에서 정리 매매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10분의 1 토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 손실인데? 네, 이미 70% 손실인데 그 가격에서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예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3년 연속 적자잖아요. 3년 연속 적자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도 안 볼게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뭐 이런 데서 뭐 분할 매수 했다가 뭐 살짝 이렇게 시세가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차트가 아니라 회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이 또 이제 보니까 상장 폐기 기준이니까 그래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 한 종목 더 보고 갈게요. 자, 네. 이번에는 행운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연우 17,400원 10% 올려주셨습니다. 비중이 네. 10%고요. 평단이 17,400원. 연우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연우라는 종목을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자. 이 자리, 화살표가 나왔을 때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자, 이 가격이 14,000원 가격이에요, 이 자리. 네. 자, 이 자리가 14,000원 가격인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평단은 크게 뭐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평단이 17,000원이라고 17,400원이라고 하셨죠? 뭐 요건 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대로 보고 어쨌든 지금은 요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제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앞부분에 갭자리도 있고 조금 더 느긋하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 단가는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화장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부정적이진 네. 않군요. 네네. 네. 어쨌든 갭자리도 있고 네. 언제든지 급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급등해서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행입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종목을 올려주고 맞아요.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못 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사무실에 가서 네. 한 줄이라도 제가 코멘트를 마음이 조금 네, 불편하네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분들 다 코멘트. 한 줄 코멘트라도 좀 남겨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네. 네, 그렇게 한 줄 코멘트 말해도 될까요? 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정보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 전문가님 멘토님이 한 줄 코멘트라도 남겨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4대 특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모두에게 제공드리는 실전 매매 가이드북이 완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4대 특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내일장 종목 투어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보물창고인 USB입니다. 이 두 가지는 소수분만 추첨을 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전 매매 가이드북이 첫 번째인 만큼 많은 이 정보를 좀 담고 있을 것 같고 저희 멘토님의 이 10년간의 노하우를 또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네. 귀중한 자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힘들게 완성하셨죠? 네, 힘들게 네. 주말을 반납하고 이 가이드북을 제가 최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화면을 잠깐 보면은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받게 되실 가이드북을 제가 살짝 공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요건데 제가 이제 기법도 여기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급등주를 매매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네. 뭐 양봉 투어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법도 요 안에 이제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가이드북 한 100페이지가 조금 넘을 거예요. 그래서 PDF로 총 몇 강인가요? 네, 총 100페이지가 넘는 건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도 평생 소장할 수 있게끔 제가 양봉투어 또 이번 주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드리는 선서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10월 달이 시장이 많이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안 좋으면서 여러분들이 또 주식을 해야 되는 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주식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 실수는 그래도 최대한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 가이드북 만들면서 정말 많은 고생했습니다. 제가 많은 고생했으니까 이 가이드북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자, 10월 한 달 참 힘든 장이었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이 제대로 된 주식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그 김승관 가이드의 노하우가 담긴 이 실전 매매 가이드북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제공이 되는데요.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같은 톡방입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핸드폰을 켜서 스마트폰에 노란 톡을 켜주신 다음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거기서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 네 글자만 넣어주셔도 저희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는 74번입니다. 럭키7 4번 입력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해서 참여도 되시고요. 그리고 QR코드로 스캔해주셔도 됩니다. 카메라 사진 찍으실 때 카메라 켜는 것처럼 똑같이 켜서 저희 QR코드 한번 스캔해주세요. 그럼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7777 누르신 후에 입장하셔서 모든 자료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